안녕하세요. 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발음 248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단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Twilight, Twilight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트윌라이트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Twilight, Twilight. Y 스트레스가 있습니다. Twilight. Twilight, Twilight. 뜻은 황혼, 석양, 쇠퇴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Twiligh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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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wilight. 그 다음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. Asset, Asset. 우리 한국인이 이 단어를 어세트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Asset, Asset.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군요. Asset, Asset, Asset. 자산, 재산, 유산. Asset, asset. 그 다음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. Peridot, peridot.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페리도트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Peridot, peridot.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습니다. 페리도트. Peridot, peridot. 보석의 일종인 감람석이 되겠습니다. Peridot, Peridot. 그 다음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. Genetic, Genetic.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제네틱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Genetic, Genetic. 뇌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. Genetic. Genetic, Genetic. 뜻은 유전적인, 유전학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Genetic, Genetic. 그 다음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. Iron, Iron.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아이롱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Iron, Iron.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군요. Iron, Iron, Iron. 철, 쇠, 다리미. Iron, Iron. 이것으로써 영단어 발음 248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